se te puede poner, papá?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전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생식과 발생.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손을 남기는 거고요.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된 수정란의 상태에서 어느 개체 하나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발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는 건데 그럼 왜 이러한 과정들이 있으면 우리 몸뚱아리는 일단 오늘 왜 일단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 세포 분열이라는 걸 왜 하냐? 일단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세포가 분열하는 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지. 그럼 이 세포는 왜 분열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세포 분열의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네모 박스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천이나 이런 거 가지고 북 만들어 쓰는데 자, 어떤 가로 세로 높이 1cm짜리의 이러한 조각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내가 이거를 뭘 해? 염색을 시켜요. 염색시키나라고 할 때 111짜리 조각 하나 염색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각각이 길이가 2 두 개의 물질을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염색을 시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더 안에까지 스며드는 속도가 빠를까? 이쪽에서 스며드는 속도가 빠르겠죠. 왜? 왜 스며드는 속도가 빠를까요? 각각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치? 일단 얘는 표면적은 얼마야? 표면적은 6제곱센티미터죠? 부피는 얼마입니까? 부피는 얼마예요? 1세제곱센티미터죠. 얘는? 건너비는 얼마야? 표면적. 자, 24. 부피는 얼마입니까? 8세제곱센티미터. 그러면, 자, 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어디가 더 커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이쪽이 더 작지? 여기가 더 크고. 여기는 얼마야? 6. 6인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럼 이게 길이가 1cm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떨까? 그럼 더 작아지겠다라는 거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작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양이 스며들 수 있다는 거야. 그 스며들 수 있는 양이 적다는 거야. 더 적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기를 구워요. 고기 구울 때 두꺼운 고기가 빨리 익나요? 얇은 고기가 빨리 익나요? 얇은 게 더 빨리 익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내부까지 열이 신속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포가 기능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작용들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뇌에 보내야지 뭐 물과 이산화탄소에 노폐물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일어나야 되는데 이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핵이 있어. 근데 이러한 핵까지의 거리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작은 쪽이 물질 교환을 하기에 훨씬 유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생명체의 세포가 커지게 되면 좀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포가 분열을 하고 조금 더 기능이 세분화가 되어야 우리 몸에 여러 기능을 하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능 수행에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된다? 세포 분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세포 분열을 함으로써 우리 몸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냐? 생명체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일단 먼저 첫 번째 먼저는 생장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 어린 개체가 어른 개체로 성장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생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의 크기를 키워나갈 수가 있죠. 또 하나 모든 생명체는 일정한 크기의 세포를 가지게 되는데 코끼리의 세포가 클까 쥐의 세포가 클까 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지만 둘의 세포의 크기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코끼리가 몸집이 더 큰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냥 세포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뿐이죠. 우리 몸은 몇 개나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일단 확실한 거 하나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수가 훨씬 더 많고요. 왜냐면 내가 그나마 그들보다는 나이를 더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세포의 수가 많아요. 까는 애기들보다는 여러분이 세포의 수가 많을 거고 그렇게 될 때 자, 우리 몸에는 그러면 얼마의 세포가 존재하느냐? 약 한 1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세포들이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되냐? 재생 기능이 있죠. 우리 몸을 다시 모아는 회복을 시키는 기능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도 뭐의 역할이더라? 세포 분열을 통한 우리 몸의 역할이더라.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뭘 하느냐? 생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자, 단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 다른 개체를 또한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생식 세포를 형성할 때도 우리 몸은 뭘 하게 되더라? 세포 분열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만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되겠나요?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예요. 우리 몸은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포 분열은 어떠한 순서대로 일어나느냐라는 거지. 먼저 우리가 볼 건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예요. 체세포라고 하는 건 우리 몸뚱아리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세포들을 이야기하고요. 세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세포가 있고 하나는 생식세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정보들은 어디에 담겨 있어? DNA, 유전자 속에 담겨 있단 말이야. 유전자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기초인 세포의 모양이라고 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의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유전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핵산이라고 불러요. 이런 유전물질이 여기 들어있지. 그럼 평소에는 이 세포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느냐? 이 핵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도 합성을 하고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해놓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세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얘가 계속해서 생장하다 보면 어느 시기가 와? 분열을 해야 될 시기가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분열을 하는 거야. 그럼 세포는 분열을 하는 게 중요해? 아니면 우리 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중요해? 기능 수행하는 시기가 더 중요하죠. 따라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기라고 해요. 간기. 그리고 세포가 분열할 때를 우리는 분열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분열기가 일어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똑 하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먼저는 이 안에 있는 핵산
핵에 있는 주요 물질들을 먼저 분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물질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질을 그 다음에 분열을 하게 됩니다. 세포의 주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우리가 동그라미로 그 기간을 표시해보자면 거의 대부분은 간기, 여기가 이제 간기고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분열기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간기는 아니고 분열기에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세포의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 분열의 기간을 우리는 총 이제 5단계 정도로 보는데, 5단계. 제일 먼저는 뭐가 있냐면 전기라는 시기가 있고, 전기. 그 다음에 중기. 전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 말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전기 전에 또 뭐가 있었겠어? 간기가 또 있었겠죠? 계속 이 주기가 뭐 한다? 반복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먼저 전기. 분열기가 맨 처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분열기가 맨 처음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 전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원래 이렇게 핵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능을 제대로 생각해도 약간 풀어져 있어요. 실처럼. 실처럼 풀어져 있는데, 이렇게 풀어져 있는 실의 형태를 뭐라고 하느냐?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다 보면 나중에 분열할 때 편해, 불편해? 실이 막 이렇게 꼬여있어. 그럼 아무래도 뜯어내려면 힘들잖아요. 이거를 실타래 같은 거에 말아줍니다. 말아가지고 뭘 하냐면, 자, 이러한 모양을 가지는 뭘 만드냐? 염색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염색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기의 특징, 그 첫 번째. 뭐가 사라지냐? 일단 핵이 일단 보여, 안 보여? 보여요. 핵이 안 보이죠? 핵막이랑 인이 사라집니다. 핵막은 여기 이제 이 껍데기, 이 막이고요. 인이라고 하는 여기는 동그라미인데, 이거의 기능은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 인의 역할입니다. 핵막과 인 사라지면서 최초로 이제 뭐가 생겨나냐? 염색 체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어느 시기? 전기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얘네들을 나누기 위한 어떤 물질들이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양쪽으로 움직이는 이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중심체라고 해요. 중심체. 중심체가 세포 양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전기의 특성이에요. 자, 전기가 지나고 나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중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중기 때는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얘네들이 원활하게 분열이 되기 위해서, 분열되기 위해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란히 서게 돼요. 그리고 양 끝으로 옮겨진 중심체는 이렇게 길다란 실 모양의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그 염색체 보면 가운데 이제 붙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다시 동원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일렬로 이동을 하더라. 자, 중기 때는 염색체가 어떻게 된다?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방수사가 형성이 돼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동원체에 접합이 일어납니다. 달라붙는 거죠. 달라붙으면서 이제 양 끝으로 땡겨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양끝 땡기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 양끝 땡기면 뜯어지려고 하겠지. 뜯어지려고 할 거 아니야? 그 뜯어진 시기가 어디냐면 바로 후기에서 뜯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나비 모양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반절씩 쪼개져. 반절씩 쪼개지게 되죠. 양 끝으로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서 끝으로 이제 서서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후기 때는 자, 이렇게 쪼개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각각이 나눠졌잖아. 그래서 분체. 근데 염색체니까 염색 분체의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서서히 양쪽 끝으로 끌려가게 되고 끌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양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근데 염색체가 어느 쪽으로 왔어? 양 끝으로 왔잖아요? 양 끝으로 이렇게 오면서 두 개씩 각각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다시 분열이 끝났으므로 어떻게 되냐면 횡막과 인이 다시 생성이 되면서 다시 나타나면서 염색체는 다시 이제 뭘로? 그치, 염색사로 풀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다시 이제 어느 핵분열이 끝났으니까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다. 그래서 각각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의 대략적인 특성입니다. 근데 이 말기라고 하는 게 동물과 식물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게 되느냐? 자, 말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말랑말랑한 세포가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딱딱한 세포가 나눠지는 과정이 있는데 자, 각각 핵을 이렇게 그려놓고 세포질 분열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분열이 될 때 첫 번째, 이 경우는 뭐 어떤 동물 같은 경우에 세포 분열이고요. 이건 식물 같은 경우에 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동물 같은 경우는 뭐가 없냐면 세포 벽이라고 하는 세포를 구성한 딱딱한 부분이 없어요. 그럴 때는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포질 함입이라고 하는 박사님의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 누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양쪽으로 뾱뾱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래서 두 개의 세포를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여기 식물 같은 경우는 딱딱하잖아. 식물 단단하죠. 왜 그러냐면 겉에 뭐가 있냐면 세포벽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배워서 알죠? 식물의 구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안을 누를 수가 없어. 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세포판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포질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하고 나면 이제 세포가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죠. 그래서 모세포 수는 한 개, 딸세포 수는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여기 보면 염색체가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두 개 있죠. 근데 분열 끝나고 나면 또 몇 개야? 각각 두 개씩이잖아. 하나의 세포는 두 개씩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수는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는 없죠. 근데 여기는 하나잖아. 여긴 두 개지. 그러니까 여기는 일자 모양인데 여긴 나비 모양이야.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럼 얘네가 나중에 분리가 될 때는 이 상태로 분리가 될까요? 간기를 거치면 또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간기를 거쳐서 전기가 되는데 아까보다 양 늘었잖아. 그럼 이 간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여러 단계들이 또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G1기, 분열이 끝났으면 다시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기관, 그 다음에 S기, DNA를 다시 복제를 시켜서 이런 상태로 만드는 기관, 그 다음 G2기, 그 다음 분열을 준비하는 기관, 그리고 나서 다시 M기, 분열기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고등 과정이거든.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뭐만? 간기랑 분열기가 있고, 분열기는 핵분열과 세포들 분열로 나뉘어지는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는 동안 중요한 건 뭐야?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유전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유전 물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볼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염색 체원. 우리 몸에 대한 정보는 누가 줘요? 부모님들이 주시죠. 부모님들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나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만들죠. 삼신 할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내 아이는 이런 아이를 주세요.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면 점지시죠, 이렇게. 꿈속에 현모하셔가지고 너의 아이는 누가 될 것이 이렇게 주시나요? 그러지 않죠. 뭘 이렇게 받는 거냐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이 생식세포라는 게 만나서 우리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안에는 뭐 그럼 뭐가 들어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러 가지 유전 형질들이 들어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100% 잘 만나요? 어머니를 100% 잘 만나요? 그러진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을 뺑 돌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의 반반, 절반씩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왜 그러면 또 절반씩 물려받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뭘 결정하냐면 우리 몸의 형질이라는 걸 결정을 해요. 여기서 형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진 개체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 눈이 두 개죠. 콧구멍 두 개죠. 손가락 몇 개야? 다섯 개, 다섯 개에서 열 개죠. 그렇게 됩니다. 사람 뿔이 달려있나요? 그런 거 아니지. 왜 그럼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까? 우리 몸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유전자라고 하는 DNA의 일부가 유전자로서 그 유전 정보를 나타내게 돼요. 근데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이런 두 가닥으로 꼬여진 DNA라고 하는 것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DNA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맞물려 있는 이 조그만한 부분들을 우리는 염기라고 불러요. 염기. 여기를 염기라고 하는데, 산염기에서 그 염기는 아니고요. 뭐 염기성을 띠긴 하지만 그 염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염기성도 아니에요. 이름이 그냥 염기인 거예요. 알겠죠? 이 염기의 서열이, 이 염기 서열이 여러분의 유전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가닥을 우린 DNA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이렇게 유전자 1.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유전자 2.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몸속에 정보를 나타내게 돼요. 유전자는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DNA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DNA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거지.
아까 DNA는 뭐라 그랬어? 유전물질? 핵산. 이 핵산의 구성 성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DNA와 RNA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NA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DNA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로 꼬여진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물질이다 라고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예,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DNA는 그냥 이렇게 이중나사로 그냥 꼬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DNA를 좀 더 축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의 실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실이지만 이게 지금 이중나선으로 지금 계속 꼬여있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DNA를 그냥 풀어놨다면 어떻게 돼? 다 꼬여서 정보가 막 다 이렇게 잘리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저장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동그란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감아둡니다. 이렇게 감아둬요. 이렇게 감아두고 그다음 또 이렇게 동그란 단백질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감아두고 이렇게 오면 또 이렇게 동그란 단백질 와서 이렇게 감아두고 이러한 걸 하게 되는데. 이때 이 DNA와 동그란 단백질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단백질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서 일종의 고정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히스톤 단백질과 여기 있는 DNA 이 두 개를 다 묶어서 이걸 우리는 염색사라고 합니다. 염색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을 꺼서 염색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염색사의 일부, 요거 한 덩어리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조금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염색사는 평소 간기에는 이렇게 풀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분열기로 오게 되면서 염색체로 바뀌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염색체가 우리 몸뚱아리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 몸뚱아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모양이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러면 비슷해 보이죠? 이걸 이제 아까 염색체, 염색사가 이제 분열을 할 때 이렇게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되는데 이상하니까 다시 그릴게요. 얇게 그려야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러한 두 염색체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들이 있어. 이 두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동염색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양상자죠. 모양상자 모양이 같은 염색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이 같은 염색체. 그 상동 염색체 사람의 경우에는 몇 쌍이 있냐면 총 23쌍이 존재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일까요?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일까요? 23쌍이 존재하는 얘기는 23개란 얘기는 아니지. 44? 몇 개가 됩니까? 46개가 되는 거지. 이게 사람 염색 개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는 사람 염색체를 표현을 하고요. 그럼 왜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한 쌍씩 들어있느냐? 그건 바로 아버지에게 오는 거. 하나는 부계를 통해 오는 염색체고요. 또 하나는 모계를 통해서 오는 염색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내 자녀를 낳을 때는 둘 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줘야 할까요?
하나만 줘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가연 왜 그럴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왜 두 개 다 못 주고 하나만 줘야 할까? 왜 하나만 줘야 할까요? 요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하나만 주는 걸까? 두 개 다 주면 좋잖아. 나랑 100% 완전 똑같은 애가 딱 나오면 완전 최고 아니겠어요? 응. 난 어릴 때부터 항상 꿈꿔둔 게 하나 있었는데 응. 내가 여자 버전이라면 대체 어떤 느낌이야? 뭐 왜? 뭐 왜? 누구나 그런 꿈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선배를 바뀌어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쌤만 어? 쌤만 그러면 아니지 너 이거 왜 이래 다들 한 번쯤 꿈꿔봤을 거야. 너네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러네. 아직 어려서 그래.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왜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되느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46개를 줘 그럼 내 배우자는 몇 개를 주려고 할까? 얘도 46개를 주려고 하겠지. 서로 46개씩 주다 보면 연체가 몇 개가 돼버려요? 92개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에서는 연체 92개가 돼버려요. 이렇게 몇 세대 거쳐가면 어떻게 될까요? 염색체가 수천 개가 되어버릴까? 그럼 돼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은 몇 개로? 46개로 유지가 돼야 돼. 이게 종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세대를 거듭해도 계속해서 염색체는 몇 개로? 46개로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46개는 몇 개씩 줘야 돼? 23개씩 줘야 돼. 그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46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나중에 몇 개? 23개 주고 그 다음에 많은 가진 사람도 23개를 주니까 그 다음도 몇 개? 46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줘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그 종의 염색체의 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버지도 둘 중에 하나, 어머니도 둘 중에 하나를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냐면 이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이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46개의 염색체를 몇 개? 23개를 줄여주는 과정. 어떻게 세포 분열을 해야 23개를 줄 것이며 내 유전형들은 다음 세대로 어떻게 넘어가게 되는가? 이제 이런 내용을 오늘은 못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수요일에 할 거고요. 오늘은 요 염색체와 DNA에 대한 관계만 좀 이제 깊이 보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색깔을 머리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아버지의 위치에 이 염색체 위치에 그럼 어머니의 이 위치에도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한 유전자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동 염색체 내에서 서로 같은 위치에서 같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이런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럼 왜 대립을 하는 걸까? 왜 대립을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버지는 금발이십니다. 어머니는 흑발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의 머리카락 색깔은 어떻게 결정될까? 갈색. 자, 1번 갈색, 2번 흑발, 3번 금발. 1번 갈색. 아, 이거 그거일 것 같은데. 자, 랜덤. 막 둘 다 아니고 막 흰색 막 이렇게 나오거든. 옛날에 이런 유전 관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 그래서 북의 유전이 된다 아니면 목의 유전이 된다 아니면 둘 중에 막 섞여가지고 파랑 빨간 섞여 보라색이 나오더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보름 정도 후에 배우겠지만 한 보름 정도 보름 다다음 주 정도 아마 배울 거예요. 여기 되겠지만 왜 그러면 대립을 하느냐 서로 뭐 되려고 발현되려고 싸우는 거야.
발언대로 싸우는 거야. 누가 이기냐? 미리 답을 알려드린다면 끝발이겠네요. 검머리가 무조건 이겨요. 금색이랑 붙으면 검색 다 이겨요. 검색이 짱이거든. 힘이 세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알 건 같은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다?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더라 라고 일단 이것만 먼저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뭐 large A라고 하는 게 있다 치자. 여기는 그러면 small A가 오는 겁니다. large A가 와도 상관없지. 둘 다 부모님이 둘 다 이제 검은색 머리면 같은 유전자가 오겠고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둘 사이 유전자까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동염체는 모양과 크기만 같은 거지 그 안에 유전 형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같은 게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유전 형질, 여러분의 이러한 몸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는 18,000가지가 돼요. 그게 이 46개에 다 때려 박혀 있어. 그럼 같은 게 오는 확률이 높을까? 다른 게 올 확률이 높을까? 아무래도 다른 게 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라지 손이 오더라도 여기는 라지 B, 라지 B 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 여기에 라지 B가 오면 여기는 스몰 B가 오고 여기에 라지 E가 오면 여기는 스몰 E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단 이거 있어. 여기에 그럼 뭐가 올까요? 여기 라지 B가 옵니다. 여기는 라지 D. 여기는 스몰 D. 이유는 뭘까? 왜 이쪽은 이렇게 오는 걸까요? 분열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거 쬐끄만한 게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뻥튀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간기 때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저 간기 때 DNA를 복제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원리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의 이런 염색체가 분체가 있는데 이게 DNA 복제를 하게 되면 간기 때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로 뻥튀기가 됩니다. DNA 양을 늘려줘야 그 다음에도 분열했을 때 DNA 양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양 옆은 똑같은 거지. 하나를 가지고 그걸 복제해서 옆에 다시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양쪽은 반드시 같아야 되지. 이 둘이 다르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복제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둘을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 얘랑 얘는 각각을 염색 분체 관계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자매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러한 염색체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사람은 46개 외워두면 좋겠지만 다른 생명체들은 어떻게 그런 표시를 해야 될까? 그 이러한 염색체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핵상화 핵형이라고 불러요. 먼저 염색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염색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별을 관여하지 않고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X와 Y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이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XX를 가지면 이건 여성 XY를 가지면 남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줄 때도 여성은 X 둘 중에 하나 주고 남성은 X와 Y 둘 중에 하나 주는 거야. 그럼 딱 이거만 봤을 때 내 아이의 성별은 누가 결정한다? 그치 남성이 결정을 하더라. 여자는 어차피 뭐가 못 주냐? X밖에 못 주니까.
남자가 Y를 줘야 아들이 나오고 X를 주면 딸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몇 쌍이야? 한 쌍이죠. 그럼 나머지 22쌍은 뭐겠다? 상염색체겠다. 그래서 핵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 내부의 상동염색 존재관계,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핵 속에 들어있는 이 유전물질의 개수는 몇 개냐라는 걸 표시하는 건데, 사람이라면 몇 쌍이, 23쌍이 있죠. 그래서 쌍으로 존재한다, 이 애는 몇 개다, 총 46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 상동염체 만약에 분리가 돼가지고 아까처럼 절반을 줘야 되는 이런 생식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냐, N은 23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는 이렇게 하고, 이걸 그럼 어떻게 알아보느냐, 항상 뭘 봐주시냐면 상동염색체, 유무를 항상 봐주시면 돼요. 같은 모양이 있냐 없냐 이걸 보시면 되는데, 하나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노란 거 하나, 주황색 하나, 빨강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핵상으로 표시한다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석환 이거 어떻게 표시해요? 방금 얘기했잖아. 뭘 먼저 보라고? 상동염체 있냐 없냐 이거 보라고요. 모양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뭐야? EN이야 N이야? N이죠. 이게 몇 개야? 세 개지. 그럼 원래 이 생명체의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총 몇 개가 돼야 돼? 그치, 이건 생세포니까 분열되기 전이라면 EN은 얼마겠어? 6이 되는 거지. 간단한 곱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는 거다. 혹은 이런 것도 있겠지. 얘 핵상은 그럼 뭐예요? ENM 4겠지. 그럼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N은 2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모든 생명체는 염색체 수가 같을까 다를까? 서로 다릅니다. 다른 종일 경우엔 염색수가 달라요. 근데 다른 종인데도 염색체 수가 같은 경우도 있겠죠. 종이, 세상에 종이 몇 개인데, 종류 몇 개인데, 그치? 그러면 같은 염색체 수를 가지면 같은 종은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개 염색체 한 72개쯤 돼요. 그럼 개가 사람보다 고등한 생명체입니까? 그건 아니죠. 염색체 수와 생명체 진화 정도는 별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핵상을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핵형. 핵형은 뭐냐, 이러한 상동형태를 뭘로? 지도 형태로 표시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염색체를 지도 형태로 표시한 건데, 이렇게 표시한 건데, 이 핵형 분석을 왜 하는 거냐면 지도 형태를 표시한 겁니다. 염색체가 제대로 있나, 염색체 모양이나 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핵형 분석을 하는 건데, 이를 통해 뭐 염색체 수 이상이나 구조 이상의 이런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게 성염색체인데, 두 개의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얘기는 이 사람 성별이 뭐다? 남자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X가 두 개면 같은 모양이겠지. 근데 XY이기 때문에 모양이 서로 다르고요. 더 짧은 게 Y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 핵형 분석을 할 때 염색체가 잘 보여야 핵형 분석을 잘 할 수 있겠어? 잘 안 보여야 잘 할 수 있겠어? 잘 보여야겠죠. 그러면 이 잘 볼 수 있는 건 어느 시기? 당연히 분열기 때 염색체 등장을 하니까 분열기 때 봐줘야 되는 건 맞는데, 어느 시기에 가장 잘 보일까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기. 중기입니다, 중기. 왜? 염색체가 모두 중앙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쫙 펼쳐지잖아. 그때 보는 게 가장 좋죠. 말기 때 내석하기도 이제 어떻게 돼? 행막과 인이 생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 영체는 다시 염색을 풀어지잖아. 보긴 어렵겠지. 후긴 이미 쪼개기 시작을 해버려. 그쵸? 그래서 중기 때 가장 관찰하기가 좋은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볼 건데, 이러한 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방법. 어떻게 관찰을 할 거냐? 빨리 찍으셔야 될걸요? 지울 거니까? 여기만 찍으세요, 여기만. 요만큼만 딱 지울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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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간이 없어. 시간은 가장 거시기에 됐나요? 자, 이 세포 분열을 보는 방법. 동물과 식물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동물과 식물이 약간 차이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자, 일단 동물의 경우에는 이런 체세포 분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몸 전체에서 일어나.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일어날까? 식물은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따로 있어. 분열 세포가 몰려 있는 거. 어디? 뿌리에는 어디? 뿌리에는 생장점. 줄기에는 뭐 있어요? 형성층이 있죠. 여기에서 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입속에 있는 뭐 상피세포라던가 이런 걸 이용을 하지만, 식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디에 있냐면 뿌리에 있는 생장점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쓸 재료는 뭐냐? 오늘 쓸 재료는 양파의 뿌리끝 세포입니다. 양파 뿌리끝 세포. 이걸 쓰는 이유는 생장점이 있으니까 여기 세포 분열을 볼 수가 있거든. 제일 먼저 해주는 1번 과정. 제일 첫 번째 뭐 해주느냐? 첫 번째는 고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해줍니다. 고정은 뭘 하는 거냐면 세포 분열을 정지를 시켜요. 자, 왜냐면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관찰하기 용이해 아니면 불리해? 세포 계속 분열을 하고 있으면 간기로 돌아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멈춰주는 거지. 자, 고정은 어떠한 관계, 어떠한 단계?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몇 대 몇 아세트산을 3대 1 비율로 섞어서 고정액을 만들어줍니다. 짠짠짠,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줄 과정은 조직을 연하게 풀어줄 수 있는 해리 과정이죠. 해리 과정. 해리라고 하는 건데, 세포가 여러 층으로 겹쳐져 있다 보면 아무리 보기 힘들잖아. 그래서 각 세포를 잘 떼어낼 수 있도록 해리 과정을 거칩니다. 자, 세포 조직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해리 과정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묽은 염산을 섞어서 묽은 염산에다가 60도씨로 물중탕을 해줘요. 조직이 좀 연하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해주느냐? 염색 과정입니다. 염색. 자, 염색 과정 같은 경우는 뭘 염색하느냐? 핵. 그리고 그 핵 속에 있는 염색체를 이거를 염색하는 거야. 안 그러면 잘 안 보이거든.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염색 과정인데요. 염색은 식물과 동물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아세트산 카민
혹은 until all shame 이런 거 써주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메틸렌 블루라고 하는 염색약을 사용을 해서 염색을 시킵니다. 이건 좀 푸른색이고요. 이건 약간 주황색에 대한 약간 분홍색을 좀 띄고 있어요. 네 번째 이제 분해. 잘게 찢어주는 과정이지. 그럼 다섯 번째 압착 과정을 거치는데 관찰이 편하게 이 시료를 만들어주는 것.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이러한 유리판에다가 여기는 시료를 넣고 커버 글라스라고 하는 걸 딱 덮는데 덮을 때는 그냥 훅 덮으면 공기방울이 들어가기 때문에 톡톡톡 뿌려주고 그 다음에 한쪽부터는 쓱 눌러주고 남은 염색약을 걸음 종이로 꾹꾹 눌러서 제거를 해주는 과정. 여섯 번째 이제 관찰을 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세포분열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분열이 멈춰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세포는 어느 시기의 세포가 가장 많이 보일까요? 어느 시기의 세포를 우리는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각각 과정 중에 어느 시기의 세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간기. 그치, 간기 때의 세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세포의 대부분은 간기로 보내니까. 분열계 세포가 이제 보이게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 보기 좋은 건 이제 중기가 보기가 좋고 각각 기간마다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의 이런 세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세포 주기는 그 지금 이제 고정시켰을 때 셀 수 있는 그 세포의 수로 결정을 하는데 세포의 수의 비율이 그 세포 주기의 비율이랑 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18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간계 16시간, 분열계가 2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간계 세포가 16개, 분열계 세포는 한 2개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과 염색에 대한 내용을 대략 살펴봤고요. 이해 속속 개념들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속하니 빨리 채 펴보고.